근데 태양이 꼭 비회잖아요. 태양이 물질의 에너지를 갖다가 막 쓸어 담으면은 내 안에서 융합을 일으켜가지고 3피플 정도는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갖다가 우주에다 어떻게 분출을 해줘야지만이 쏟아내야지만이 새로운 또 물질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지식을 담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 내가 법을 들었으면 어느 정도 들었으면요 안에 내공이 뭔가 차 있어. 차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자꾸 어느 정도 30% 들어가지고 상대한테 써야 되는데 쓸 장소가 없네. 써먹을 데도 없네. 실전에서도 내가 안 나가네. 그럼 어떻게 돼? 지식이 나를 꽉 눌려가지고 나중에 법이 들어오냐? 법이 안 들어와요. 들어야 된다 이거 듣고 있는 거지. 법이 이게 안에서 융합이 안 일어나가지고 질 좋은 게안 난다니까. 그럼 내가 쏟아낸 만큼 내 안에서 어떤 물리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갖춘 지식이 어떻게 해요? 융합을 해가지고 아주 질 좋은 에너지로 바뀌는데 이거는 밖으로 뭐 쏟아낸 것도 없어. 안에서 물리가 터질 것도 없어. 융합도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돼요? 지식이 그냥 가다 축적만 되는 거지. 축적되는데 이게 질 좋은 에너지로 물리가 터지느냐? 절대 안 터지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써야 돼. 그래서 멘토는 오늘 지금 쏟아냈어요. 쏟아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내일 되면 뭐가 되냐면, 법문이 딱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법 들으면 그냥 재밌는 거라, 그냥 신선한 거야, 새로운 거야. 새로운 음식을 만난 것처럼 맛있는 거죠. 왜? 어제 쏟아냈으니까. 내가 가지고 30% 쏟아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70%까지 쏟아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쏟아낸 만큼 정확하게 다음날에 내가 법문을 들으면요, 빈 공간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 끌어당기려고. 그래서 내 에너지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일반 분들은 지식은 엄청나게 담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같이 그 법으로 대안할 사람도 한 사람 없어요. 도반이 없으니까. 그럼 지식 어떻게 돼요? 그럼 축적만 된 거라. 그리고 또 아니면 사회 활동을 해가지고 사람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 말도 섞어보고 내 법문 한 자락도 해보고 또 사장을 대할 때, 과장을 대할 때 내가 법을 갖춘 게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응용해가지고 막 실전에서 막 써보면요. 내가 갖춘 지식을 지금 어떻게 해요? 쓰는 거잖아. 쓰게 되면요 새로운 에너지가 막 생긴다니까. 그럼 다음에 들을 게뭐 나와요? 아, 내 오늘 포장은 이런 부분에서 좀 부딪혔는데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부족할까? 이게 들어가면요 다음에 들을 법문이 재밌는 거지. 아, 이거 때문에 내가 포장하고 부딪혔구나. 그럼 어떻게 법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냥 막내 영혼에 스며드는데 밖에 분출시킨 게 없네. 물리가 안 터지고 융합이 안 일어나래. 그럼 어떻게 해요? 지식이 이제 나를 치기 시작하는 거라. 일반 지식이다. 이거 법의 질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게 축적되고 나면요. 이게가 나를 갖다가 누르고 지누른다니까. 그러면은 법을 못 쏟아내가지고 법의 에너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제 치료가 해롱해롱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되면 어찌 되냐면요. 법을 들어도 재미도 없고 뭐 들어도 어떻게 해요? 질량이 확 확장성을 안 일어나는 거죠. 왜 확장성이 안 일어나느냐? 안에서 융합을 안 익혀가지고 물리가 안 터지고 있거든.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딱두 가지를 해야 돼. 사회활동해가지고 사회활동 속에서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실전 공부하면서 내 에너지를 갖다가 법을 갖다가 적절하게 내가 쓰느냐 이러면 내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 이러면 어떻게 물리가 계속 터지는 거라. 아니면은 내가 멘토처럼 뭐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법문을 막 쏟아내 이러면 어떻게 돼? 에너지를 막 쏟아냈기 때문에 쏟아낸 만큼 정확하게 에너지를 갖다가 차게끔 돼 있거든. 안 하고 법만 담으면 어떻게 돼? 미치고 환장하지. 그래서 법을 3년 공부한 사람들이 전부 어떻던가요? 전부 다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행운행운 하는 거야. 뭐라냐면, 아, 멘토님, 제가 법을 3년 공부했는데, 법도 재미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써먹을 데도 없고,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뭐, 자기가 우울증 오는 거야. 왜? 법을 3년 들었는데 왜 우울증? 이게 지식 우울증이라는 거야. 지식이 너무 꽉 축적돼가지고, 안에서 뭔가가 물리가 터져 융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내지 않으니까, 이 지식 에너지가 엄청나게 에너지거든. 이게 나를 갖다가 짓누르면요, 내 스스로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식을 갖춘다는 것은 내가 실상을 쓰라고 내가 분명히 했거든요. 쓰라고 있는 거지. 안쓸것 같으면 내가 뭐 하라고 해. 지식만 담아서 뭐 하려고? 그죠? 최대의 약점이 뭐냐면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이에요. 최대의 약점이 뭐냐면 재주와 끼를 갖춘 사람이라 연예인들. 최대의 약점이에요.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최대 약점이 될수 있어. 왜? 이걸 갖다가 지금 최고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머물러 있거든요. 더 성장 발전할 생각이 내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많이 갖추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재주와 끼, 그 다음에 내가 갖추고 있는 경제, 이것이 나한테 가장 큰 약점이 될수 있는 게 바로 후천시대예요. 선천시대에는 열심히 쌔까빠이 돈 벌고 재주 막 뽐내고, 그 다음 지식을 갖다 담을 때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성장 발전할 때 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뭐든지 재밌는 거라. 사부가 돈을 벌 때도요, 내가 왜돈 버는지 모르지만 돈이 너무 좋아. 장사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쇠아빠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딱 이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할 때는 내가 왜돈 버는지 그런 매너리즘이 안 빠진다니까. 근데 다 성장해가지고 딱 후천시대 딱 와가지고 돈을 갖다 다 모아봤어요. 내 목표가 100억이었는데 100을 다 모아봤네.
이 100을 갖다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이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왔어요. 너무 재미있고 행복했어. 근데 내가 100억을 갖다 딱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후천 시대를 딱 맞이하니까 이걸 갖다 이제 빚내고 써야 될 시대거든. 근데 써야 되는데 어디 보니까 쓸 데는 없어. 이제 더 이상 돈 이것도 확장시킬 때도 이제는 없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돼? 돈을 갖다 바르게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어. 왜? 공부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럼 요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재주와 끼를 갖춘 사람도 재주와 끼를 엄청나게 뽐내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장할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다 성장해가지고 내가 뭐 빌보드 차트 1위 올랐다든지 아니면 세계 박수를 받았다든지 세계 최고의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더 이상 올라갈 게 없잖아요. 왜? 이거는 바탕이고 이거는 이제 잘 쓰라고 있는 거거든. 내가 이까지 인기와 박수를 받았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빛내는 일을 하라고 지금 나한테 이런 인기와 경제를 줬는데 이게 최고라고 나는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딱 스탑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 발전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순환시대에 온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최대의 나한테 약점이 되는 거죠. 왜? 이게 최고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최고의 정점을 다 찍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위로 성장할 수 있는 목적과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탑되다 보니까 이때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밑으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순환시대가 바로 후천시대예요. 바르게 쓰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법을 장착하는 거는 내가 사회 활동하면서 쓰기 위해서 지금 갖추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잘 소통하고 대화도 잘 이루고 잘 지내기 위해서 지금 갖추는 거거든. 그러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지식을 얼마 정도 갖췄는데 내가 자꾸 너무 공부만 한다, 공부하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 이때부터는 엄청 깝깝하다니까. 법의 에너지가 나를 누르고 있다. 그죠? 법의 에너지는 질량이 너무 커가지고요. 상대한테 써야 돼요. 사회 활동하면서 써야 돼. 방출해낸다니까? 방출해야지만이 공간이 만들어져가지고 법이 들어오지. 왜 생각보다 좀더법 만들려고 그래? 그렇죠.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상대하고 부딪혀가면서 하는 게 진짜 공부예요. 근데 법을 공부한 사람들 너무 신중해. 내가 이 말하면 상대가 상처 입지 않을까?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을까? 내저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내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을 바라게 되려면 내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막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공부하라고 멘토를 절대 안 가르치지. 뭐라고 가르치냐면 부딪혀라. 상대한테 할말 있으면 마음껏 쏟아내고 욕 한마디 하고 있으면 욕 한마디 하고 이리 부딪혀가면서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에너지를 갖다 밖으로 분출해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너무 조심스럽게 공부하고 너무 막 지식만 다물락을 하고 너무 이렇게 작게 공부하면요. 이 사람 절대 크게 안 돼. 근데 요새 오는 사람들 뭐라도 어제 누구 돈좀 어떻게 벌어야 하길래 물어보길래 내가 투자 많이 하라고. 투기는 하지 말고 투자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투자 많이 하라고. 앞으로 투자할 것들이 2021년부터 엄청나게 3년 동안 많이 나오니까 내가 종목까지 딱 찍어줄게. 투자해가 돈 많이 벌어야지 경비도 써가면서 넉넉하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자꾸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꾸 움츠러져가지고 뭐 자연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가고 자연이 뒤에서 받쳐주는 거지.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자연이 알아서 해준다.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죠? 자연은 나를 갖다 뒤에서 받쳐주는 거고 신들도 나를 갖다가 잘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야 돼? 일신장이 됐잖아. 인간이 일신장이고 신은 이신장이니까 일신장이면 어떻게 어떤 목적과 목표, 이념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쫙 나가야 되는 거지. 내가 생활하는 데는 나는 100만 원과 생활 못합니다. 10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럼 1000만 원 벌수 있는 투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투자하려고 내가 공부한 거잖아, 지금. 그러면은 멘토가 뭐라냐면 정확하게 어느 종목에 어디 투자할 때까지 주식에 어느 투자하고 뭐 요새 블록체인도 많대. 블록체인 어디 투자할 때 가르쳐 줄 테니까 정확하게 투기하지 말고 투자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확보해라고. 그래야지 뭔가 좀 경제도 좀 넉넉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시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지. 번번 공부해가 70만 원 꽉 잡으면 못 준다고. 그죠? 생활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식을 갖췄기 때문에, 요새 블록체인이 뜬다네.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 보니까 머리를 잘 굴리네. 쥐는 쌀 때닥 사가지고 블록체인을 갖다, 그죠? 그 뭐야,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갖다가 쌀때 사가지고 비쌀 때 탁, 파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 툭 해놓고 던져놓고 쥐는 다 정리해놓고 딱뭐 하는 거지, 이렇게. 머리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나쁘다요? 돈못 버는 사람이. 그 비트코인에 실패한 사람들이 뭐라냐면, 아, 저거 인간들이 저렇다면서 이러거든. 그 사람도 아주 지능적으로 머리 잘 쓰는 거예요.